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터닝메카드 카드 배틀 게임. 자, 어려운 난이도로 계속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어려운 난이도 공사장 지역 5할 차례네요. 공사장도 이제 끝이네. 자, 그러면은 좀 전력을 가장 강한, 원래는 레드홀이 제일 강했었는데 지금은 블루랜드가 제일 강해졌어요. 공격력 자체는 사실 아직도 레드홀이 세긴 한데, 3330까지 가니까, 그러긴 하는데, 전체적인 균형이나, 스킬 카드의 능력으로 봤을 때, 레드홀이 좀더 이제, 레드홀이래. 블루랜드가 좀 강해졌죠. 자, 공격력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스킬 카드가 더 세. 그리고 단단한 속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강한 스킬부터, 또 방어력까지 아주 균형 잡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블루랜드 진영이에요. 자, 갑시다. 자, 공사장도 이제 보스만 잡으면 끝이구나. 제법 제법 제법. 이상하다. 맞나 이게? 경험치 45가 나오는 게? 아, 맞죠? 9545. 맞아 맞아. 슈마 슈마 오랜만이다 너. 7020. 짠짠짠짠. 자, 네가 아무리 빨라도 지진이 일어난다면 피할 수 없겠지? 4188. 어스퀘이크하고 레드홀의 플레임 댄스, 피닉스 플레임 댄스하고 똑같군요. 4188. 삼성 카드 중에 공격형 카드 중에는 제일 강하군요. 어스퀘이크, 에반의 어스퀘이크하고 피닉스의 플레임 댄스, 그렇게 두 개. 제일 좋네요. 여러분도 그걸 구하셨다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킹조스. 킹조스는 킹조스로 잡아주지. 4068. 와, 킹조스도 꽤 세. 돼지의 분노하고 레드홀 돼지의 분노 하고 같은 능력인 것 같아요. 카드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다. 근데 왜 이렇게 적이 없어? 금방 끝나겠는데 너무? 65% 왜 이래? 야, 이 적을 만나야지. 너무 금방 끝난단 말이야. 75, 80, 85. 왜 이러냐 이거? 이번 편? 자, 빨리 끝날 때도 있긴 있죠. 이게 뭐야? 95에서 또 나와. 단단한 속박을 써볼까요? 단단한 속박. 윙. 빠바바. 여기다가 지금 제, 쉘 프로텍트 말고, 뭘좀 다른 걸 하나 넣어줄까? 쉘 프로텍트 쓸 일이 없잖아. 단단한 속박이 있는데, 쉘 프로텍트는, MP 소모가 더 많으니까 한번 다른 걸 보자. 플레임 댄스가 들어갈 수 있을런지. 카드 구성, 플레임 댄스가 공격력이 세니까 아니지. 공격력은 자 플레임 댄스를 보다는 자이언트 슬랩, 자이언트 슬랩, 사성 자이언트 슬랩이 바뀌어질까? 아, 타입이 안 돼. 타입이 안 되네요. 타입이 안 되고. 파워 스텝. 파워 스텝도 타입이 안 돼. 사성짜리 뭐 다른 거 없을까?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비슷비슷하긴 한데, 모래 회오리. 안 되지, 타입이 안 되지. 얘 지금 타입이 뭐야, 이거. 타입은, 인간형, 지상형, 공중형, 수중형이구나, 저게. 지금 수중형이 있는 거야? 수중형이, 아, 수중형이 세 개구나. 근데 수중형은, 스파클링 썬더?
윙블레이드? 윙블레이드를 넣으면 괜찮을까? 386 안되네. 뭐 어떻게 바꾸기가 좀 그러네요. 예. 수중형은 블루랜드 밖에 없잖아요. 스피닝 바이트는 되겠구나. 386에 1865 69 스피닝 바이트 스파클링 썬더. 스파클링 썬더로 바꿔보자. B+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걸로 가져와. 자, 거기다 다 끝나. 보스! 알타군요, 알타. 28,000, 야우. 28,000도 뭐 그냥 싸우면 되긴 하는데, 단단한 속박. 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줄까? 아, 0이죠, 무조건. 스파클링 썬더. 프리징 팡. 자, 그냥 때려주자. 너무 놀려먹는 것 같아. 이야, 그렇지 않구나. 다시 한번. 2008. 자, 보스니까 그래도 파이널 어빌리티 정도로 상대해줘야겠죠. 그것도 알타도 이걸 좋아할 거야. 자, 경험치 2400. 아, 카드는 완전 꽝이네. 에리어 클리어. 자, 이렇게 해서 어려움 난이도 공사장 지역 5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장까지 다 끝났고, 이번에는 이제 오르막 주택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고, 오르막 주택가 어려움 난이도가 이제 열렸네요. 좋습니다. 예.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